바이에른 뮌헨의 수비 라인은 자주 상대 공격으로 인해 취약한 위치에 처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민재와 우파 메카노는 세계 최고의 센터백 라인으로 꼽히지만 최근 경기에서 그들의 플레이가 좋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게임 능력만으로 수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는 전체적인 전술적인 측면과 전략의 부재로 인해 수비 라인이 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 전략은 후방에서 짧은 패스를 통해 경기를 시작하고 이로 인해 상대팀의 압박을 받는 전술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수비 라인의 보호가 부족하다면 상대팀의 압박을 이겨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공격수들을 앞으로 끌어올리는 전략을 선호하는데 이는 상대 수비 라인을 멀어지게 하고 자신들의 수비와 공격 라인 사이의 거리를 벌리게 됩니다. 알파온소 데이비스와 같은 선수들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움직이며 이로 인해 상대 수비가 뒤로 물러나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전술은 공간을 넓혀 공격을 발전시키는데 바이에른 뮌헨은 공격수들의 개인 능력을 믿고 후방 빌드업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패턴은 상대 팀에 대한 높은 의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 압박을 받을 경우 역습을 당할 위험이 따르게 됩니다. 특히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 라인과 공격 라인 간의 거리가 멀어지면 상대 팀에게는 쉽게 공격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패턴에서 한눈에 보이듯이 상대 팀의 선수들이 더 많은 지역을 점유하게 되고 이는 역습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에른 뮌헨은 수비를 보호할 선수가 부족한 상황이며 기미가 너무 넓은 공간을 혼자 커버하고 있습니다. 이는 패스라인이 멀어져 정확성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역습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요소가 됩니다. 고레츠카가 수비라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높은 위치에 있을 때 이는 상대팀에게 공격 기회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수비라인을 보호하고 공격 라인과의 거리를 줄이며 경기를 전개해야 하지만 이는 패스 미스와 같은 실수로 인해 역습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 전략은 강력한 게임 능력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전략적인 부분에서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비 라인과 공격 라인 간의 거리를 줄이고 패스 라인을 정확하게 유지하는 것이 바이에른 뮌헨이 고쳐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